나이 많은 뱃사공 옛날에 나이 많은 뱃사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강을 건네달라고 해도 그는 거절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강을 건네준 대가로 사람들이 무엇을 주든 사공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묵묵히 다 받곤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해도 결코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법도 없었지요. 어느날 사공이 배를 저어가다 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강을 가로질러 헤엄쳐 오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참을 헤엄쳐 오던 구렁이는 점점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이를 본 사공은 구렁이 쪽으로 급히 노를 저어가 구렁이를 구해 자기 배에 태운 다음 강 건너편 개슬게 내려주었습니다. 구렁이는 묵묵히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구렁이의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는 그때부터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꽃들은 땅 위에 다른 장소에서도 자라게 되었는데. 다만 그 꽃들은 눈물을 흘리는 곳에 한해서만 자라났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 날 사공이 자기 나룻배 곁에 앉아있을 때의 일입니다. 다 자란 염소 한 마리가 강을 건너오다가 물에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배를 저어가 염소를 구해 건너편 기슭에 데려다 주었어요. 배에서 내린 염소는 묵묵히 숲 속으로 달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겨울 동안 먹을 상추를 뜯으러 숲으로 갔습니다. 이때 난데없이 숲 속에서 잘생긴 숯 염소 한 마리가 뛰어나오더니 발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왼 사람이 삽을 들고 나타나자 염소는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보시오. 길가는 양반 부탁이니 이곳을 좀 봐주시구려. 길 가더니가 삽으로 겨우 세 번을 파자, 삽이 무엇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황금이었습니다. 정말 고맙구려. 하고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땅을 파준 대가로 이 황금의 반을 나누어 드리겠소. 이 황금은 내가 반했으니 이것은 내 것이 외다. 하고 길가더니가 우겼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 사이에는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말다툼이 아무런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원님을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원님은 황금을 길가더니에게 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고는 억지 조장을 했다는 이유로 사공에게 곤장을 친 뒤에 족쇄를 채워 감옥에 가두었지요. 그런데 한밤중에 사공이 갇혀있는 곳으로 구렁이가 기어들어와 사공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이튿날 사공의 물린 다리가 어찌나 부어 올랐던지. 사람들은 모두 노인이 이젠 죽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밤 사공이 갇혀 있는 곳으로 구렁이가 다시 기어들어오더니 노인에게 약초를 몇 잎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이 약초를 붙이니 이튿날 다리에 난 종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고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이 되었습니다. 한편 구렁이는 이날 밤 원님의 아내가 자고 있는 방에 기어 들어가 사공 노인한테 그랬듯이 그녀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원님 아내의 다리는 잔뜩 부어올라 사람들은 이제. 그녀가 죽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감옥의 옥졸장이 원님에게 이런 보고를 했어요. 사공노인한테 바로 똑같은 종기가 났었는데 어찌된 셈인지 말끔히 다 나았다고 말입니다. 원님은 사공노인을 불러 물었어요. 다리에 났던 종기가 어떻게 닫았게 되었느냐? 구렁이가 제게 뛰어난 효험이 있는 약초를 가져다준 덕분입니다. 그 약초는 어디에 있는가? 노인은 약초를 보여준 뒤 원님 아내의 다리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종기는 말끔히 사라져 버렸어요. 어찌된 연유로 구렁이가 노인에게 약초를 가져다주었는가. 그러자 노인은 구렁이며 염소를 강에서 건져 강기슭에 내려준 사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목숨을 구해준 데 대한 보답으로 염소는 노인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그암 염소의 짝인 숫 염소가 제게 황금을 주었습지요. 사토께서 길을 지나가던 이에게 주라고 명하셨던 바로 그 황금 말씀입니다. 그러자 원님은 나조를 시켜 길 가던 이를 뒤쫓게 하여 그에게서 황금을 빼앗아 사공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사공 노인은 황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현명한 아내. 옛날 어느 고을에 고씨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해서 자기 이웃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지런한데다가 자기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었으므로 모두들 그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총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들 그가 얼른 장가들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문제를 의논하려고 고을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는 길레라는 이름에 처녀가 그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신부감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길레에 대한 평판은 멀리 고을 밖에까지도 알려져 있었어요. 처녀의 아버지 또한 기꺼이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씨는 길레 아가씨에게 장가들게 되었습니다. 이들 두 사람에게 가장 좋다는 길이를 택해 홀레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날은 세 번째 초승달이 뜬지 여덟 째 되는 날이었어요. 홀레식을 마친 뒤 신랑 신부가 그들이 거처할 집으로 왔을 때, 길레 아가씨가 고씨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젊고 재능 있는 분이십니다. 서방님께서는 큰 인물이 되실 수 있으며 그만한 시간이 서방님께는 있습니다. 서방님 나이 이제 겨우 18이시니까요. 저는 서방님을 사랑하오나 좀더큰 사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방님께서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우고 모든 학문을 터득하시게 될 때까지 서방님의 아내가 되지 않을 작정입니다. 허나 그러기 위해서는 열해가 걸려도 부족할 터인데 하고 고씨가 외쳤습니다. 학문을 닦으시다 보면 열해는 곧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집안일을 돌보며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네 그대의 소망대로 실행하리다. 허나 한 해가 지난 뒤에 시작하겠소. 이한해 동안은 그대와 더불어 지내고 싶구려. 그대는 이처럼 아름답고 내 그대를 사랑하고 있으니 말이오. 아니 되십니다. 서방님께서 지금 제청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신다면 한 해가 지난 후에는 저는 서방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서방님께서 진정코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청을 들어주세요. 좋소. 하고 고씨가 말했습니다. 내 그대의 소망대로 실행하리다. 허나 나 또한 조건이 있소. 오늘 밤 그대는 내 아내가 되어 주어야 하오. 그런 다음 난 집을 떠나 열 해가 지난 뒤 그대가 바라는 바와 같이 사람이 되어 다시 그대 곁으로 돌아오리다. 좋습니다. 서방님의 소원대로 따르겠어요. 하오나 먼저 우리 사이에 약조를 맺어야 해요. 길레 아가씨는 자기 오른손에 셋째 손가락을 조금 베어 흐르는 피로 자기 치마자락에 맹세의 글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녀는 글센 치마자락을 반으로 찢은 뒤에 반쪽은 고씨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자기가 고이 간직했지요. 이튿날 사람들이 모두 곤이 잠든 시간에 고씨의 모습은 이미 눈에 띄지 않았고 그가 어디로 떠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길네 아가씨는 길을 떠나는 고씨에게 몇 권의 책과 약간의 노자를 주었습니다. 고씨는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자기가 선비가 될수 있었을까 궁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에 잠겨 길을 가던 고씨는 어느 마을에 이르렀어요. 길을 가던 고씨는 어느 집 근처에서 서동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는 여기가 서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씨는 그곳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자 서당훈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누구인고? 저는 그를 배우러 온 사람입니다. 하고 고씨가 대답했습니다. 자네 책은 어디에 있는가? 고씨는 책을 보여주었어요. 어디 한번 읽어보게나. 하고 훈장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고 씨는 읽는 법을 몰랐습니다. 자네는 글을 배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 사기꾼이야. 자네는 다만 조밥이나 거저 얻어먹으려는 속셈이지. 내 문화생들은 이미 많은 것을 배워 알고 있으니 이곳에는 자네나 상대하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네. 그러니 썩 나가게. 그리하여 고 씨는 서당을 나섰습니다. 좋아, 앞으로는 결코 그 누구한테서도 그를 배우지 않겠어. 그는 마음먹었습니다. 숲 속에 들어가 호랑이 밥이나 되는 편이 낫겠다고도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을 한고 씨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 숲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 너무 울창한 숲 속까지 들어가게 되어 그는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비록 죽으려고 마음을 먹기는 했지만 막상 가까이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자 이를 호랑이들의 발자국 소리로 생각하고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호랑이들이 아니라 승녀들이 낸 소리였어요. 승녀들이 거처하는 기와를 얹은 절이 이숲 속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가 바로 간밤에 우리 절을 도둑질하려 했던 못된 자임에 틀림없어. 하고 승려 한 사람이 고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승녀들이 모두 한꺼번에 달려들어. 고씨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 이들은 고씨를 꽁꽁 묶어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사흘 동안의 고씨는 두려움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한 채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이고을를 다스리는 원님이 그를 보고 고씨가 도둑같이 보이지는 않는다며 그에게 부드러운 태도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고씨는 그제서야 비로소 제정신을 되찾아 자기한테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원님은 좋아 하고 말했습니다. 자네가 정녕코 글을 배우고자 한다면 내 집에 머무르면서 장작을 해오도록 하게. 그러면 내 직접 자네에게 글을 가르쳐 줄세. 그리하여 고씨는 원님의 말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고씨가 원님의 집에 머무른 지 다섯 해가 지나자 하루는 원님이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과거를 볼 만한 실력이 되었으니. 한양으로 가서 원하는 벼슬자리의 과거를 지어보게. 그 당시만 해도 아직 한양에서는 벼슬이 돈으로 거래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가 자기에게 정해준 10년이라는 횟수가 다 지나가기 전이었지만 고씨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고씨는 다른 응시자들과 함께 정해진 날에 과거를 치렀습니다. 임금이 직접 과거장에 나와 그들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주었어요. 미소 여인 술자리 중앙. 과거를 보러 온 사람들 가운데서 고시한 사람만이 이 글들을 제대로 읽고 임금이 이 낱말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가를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임금의 속마음을 헤아려 고씨는 다음과 같은 글을 지었습니다. 골한 가운데 주막이 있어 아리따운 여인이 그 밝은 미소를 던져 못 젊은이들의 마음을 끌고 있구나. 고씨는 이 글로 장원급제하여 암행어사라는 아주 좋은 벼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온 지방 곳곳을 감찰하는 감찰사 자리였어요. 그 뒤로 새해가 더 흘러갔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아내와 약속한 기간이 다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고 씨는 고향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고향마을에 도착하자, 그를 알아보는 이 없는 어느 낯선 집에서 묵었습니다. 여보시오. 하고 고씨가 이집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이 고울에는 성이 고가라는 사람이 산다던데 그 사람에 대해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려. 지금으로부터 여덟 회 전에 하고 이집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고울에 고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장가를 든 후에 고을을 떠났다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그의 모습을 본 일이 없다오. 그는 어디로 떠났답니까? 우리는 모른다오. 이곳에는 다만 그의 아내가 머물러 살고 있을 뿐이라오. 그의 아내는 어떤 여인입니까? 그 여인은 아주 덕망 높은 여인이라오. 그녀는 기와지붕을 얹은 훌륭한 집을 한채 짓고는 그곳에서 일곱 살난 자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오. 또한 서당을 세워 이 고울 아이들에게 그곳에서 무료로 글을 배우게 하고 있답니다. 난 암행어사요? 하고 고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 서당을 시찰해 보아야겠소.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어사님을 아주 따뜻하게 반겨줄 것이옵니다. 비록 여주인은 만나보시지 못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남편이 떠난 이후로 그 여인은 아무에게도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다. 고 씨가 서당에 당도하자 서동들이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동들을 한 명씩 불러 세워 성을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들 중한 서동이 성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성은 고가이옵니다. 그러나 어사고 씨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않은 채 서동들의 실력을 시험해 본후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다시 두 해가 흘러갔어요. 아내와 약속한 열 해가 다 지나가자 고 씨는 다시 고향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서당에 찾아가 자기 아들에게 말했어요. 난내 어머니를 만나뵈러 왔느니라. 제 어머님은 만나뵐 수가 없습니다. 이 물건을 어머님께 갖다 보여드리거라. 그것은 열해전에 아내가 자신의 피로 글을 쓴뒤 반쪽으로 자른 헝겊 조각이었습니다. 아들은 묵묵히 그것을 받아든 뒤 어머니에게로 갔습니다. 저기에 어떤 낯선 분이 오셔서 어머니를 뵙겠다고 하시며 이 헝겊을 주셨어요. 길레 아가씨는 헝겊 조각을 보자마자 외쳤습니다. 어서 그분을 모셔오도록 해라. 어머니 그게 웬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그분이 제 아버님이란 말씀이세요? 그렇단다. 그분이 바로 내 지아비이자 내 아버님이시란다. 그리하여 자신의 약속을 실행에 옮긴 후 집으로 돌아온 고 씨는 절개가 곱고 현명한 아내와 더불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숫장수와 아내 어느 대신에게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나 그 딸을 애지중지하였던지. 대신에 딸은 햇빛이 무엇인지조차 알지를 못했지요. 한 번도 방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번쩍이는 황금의 노란 금빛이 그녀에게는 태양빛을 대신한 채로 그녀는 자랐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사랑에 눈을 뜨는 나이가 되어, 처녀는 자기 아버지의 하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인을 사랑하는 행위에 대하여 법률은 그 사람이 실제로는 죽지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민사사 제도를 통해 죄인을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은 죽은 것으로 간주되어 빈 관을 땅에 묶고 아무개라는 남정네가 혹은 아무개라는 여인네가 죽었노라는 묘비명이 새겨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게 되지요. 한편 죄인들 자신은 모든 권리를 잃은 채로.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딸의 죄상이 세상에 드러나자 처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그의 집을 떠나 멀리 사라져버리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녀가 이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았으므로 대신은 호위병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 이 나라에서 가장 하찮은 사람을 하나 찾아오라고 시켰습니다.호위병은 숲에서 숯을 굽는 이를 데리고 왔어요.이 사나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낯을 씻은 적이 없는 양, 그 자신의 얼굴 또한 숯처럼 검은 빛이었습니다.내 딸을 네 아내로 삼겠는가.대신이 물었습니다. 예, 삼겠습니다. 하고 숫장수가 대답했지요. 그렇다면 내 딸을 데려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숫장수는 이제는 자기 아내가 된 대신의 딸을 데리고 숲 속에 있는 자기 오두막으로 갔습니다. 숫장수의 아내는 자기가 앞으로 살게 될새 집을 보고는 계절할때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말이 오두막이지 바람도 밖에 찬 기운도 그대로 새어 들어와 헌히 트여져 있는 밖에 나와 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고가나는텅 비어있었고 기장살 한 줌조차 눈에 띄지 않았지요. 우리는 대체 무얼 먹고 산다지? 숫장소 안에는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문지방에 걸터 앉아 있던 숫장수의 어머니인 노파가 이렇게 말했지요. 우리는 숯을 구워 장에 내다 팔아 내일 먹을 기장살을 사온다오. 내일이 되면 또그 다음날 먹을 기장살을 사오고. 그런 식으로 우린 살아간다오. 다른 숫장수들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런데 바로 이때, 수장수의 아내는 이들의 오두막 주위에 바람막이로 잔뜩 쌓아올린 누런 돌에 눈길이 미쳤습니다. 그녀는 햇빛을 알아보지 못해도 황금이라면 단번에 알아보고도 남음이었어요. 저 돌을 한개 가져오세요.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을 읍내에 가지고 가셔서 사람들이 내주는 만큼 돈을 받고 팔도록 하세요. 남편은 읍내에 나가 몇 대의 짐수에 돈을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처럼 이들은 집 밖에 쌓여있던 황금을 모두 내다 팔았고 그 결과 대신과 맞먹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깨우치셨어요? 생활이 부유해지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학문을 닦으셔야 해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세상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리하여 열 해가 지난 후에 숫장수는 어느덧 대신과 같은 정도로 학문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숫장수 아내는 남편에게 대신의 자리를 사주었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는 굽실되는 태도로 이들의 집에 제일 먼저 달려갔다고 합니다. 아비의 자격. 아버지와 세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이 애비를 존경하고 있느냐? 난 바로 너희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사람이니까 말이다. 위에 두 아들은 존경합니다, 아버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다는 그한 가지 이유만으로는 아버님을 존경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 말에 아버지와 두 형은 벌컥 화를 내며 그를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집을 나선 막내 아들이 고개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지나가던 웬 사람이 이런 말을 일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개를 넘어가지 말게, 이 고개를 넘으면 집이 한채 있는데 그집 식구 열명이 모두 호열자에 걸려 죽고 막내 딸만이 아직 살아 있다네. 막내 딸은 나이가 몇이랍니까 열여섯 살이나네. 그래요? 그렇다면 저는 가보겠어요. 그러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니 처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께선이 집에 살던 우리 식구가 모두 호열자에 걸려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 건 아닐테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낭자가 홀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자녀는 그를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후에는 그를 사랑하게 되어 그의 청혼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막내 아들의 장인은 무척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버지가 돈을 어디에 감추어 두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을 보내 이 돈을 가져오게 하였고 이들은 이 부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 부부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은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 녀석에게 벌을 준다는 것이 오히려 너무 친절하게 됐어.하고 이들은 말했습니다.그저 집에서 쫓아내는 데 그쳤으니 말이야.그러니 그 녀석의 목숨을 빼앗은 뒤 돈을 우리가 차지하자.그리하여 그들은 당장 음모를 꾸몄습니다.어느 날두 형은 막내 아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속에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 장례식에 참석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를 받은 즉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를 배웅하면서 말했어요. 형들 집에서 술은 입에 대지 말 것이며 제사 음식에도 손을 대지 말고 형들이 먹는 보통 음식만 먹으라고 말입니다. 막내아들이 형들 집에 도착해 보니 아버지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형들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일부러 내게 거짓말을 한 것이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우리 집에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 그런 다음 형들은 그를 큰상 앞에 앉게 하더니 소리며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술을 따라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권하자 그들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형님들께서는 마시지도 드시지도 않으면서 저만 마시고 먹으라 하시다니요. 이건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며 막내 아들은 술을 바닥에 쏟아버리고 음식은 개들에게 던져주었어요. 독이 든 음식을 먹고 개들은 죽었습니다. 막내 아들의 등등한 기세에 그만 두 형과 아버지는 기가 질려 버렸습니다. 한 차례 소동을 피운 뒤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형들과 식사를 한후 그날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막내 아들이 형네 집으로 떠난 것을 안. 마적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를 붙잡아 몸값을 잔뜩 받으려는 속셈에서였지요. 마적대들은 한밤 중에 난데없이 형네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을 지키던 개들도 없었으므로 마적들은 아버지와 두 형을 힘들이지 않고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와 형들이 그를 숨겼다고 생각한 마적들은 처음에는 이들을 고문하다가 화가 나자 아버지와 두 형을 살해하였습니다. 한편 막내 아들은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도리와 나니 도리와 나니는 두 사람이 모두 나이가 겨우 만열 여섯이 되었을 때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죽은 뒤에 두 사람의 영혼은 염라대왕 앞에 불려나가게 되었어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도리와 나니는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차례가 되자 도리는 착오로 인하여 잘못 불려오게 되었음이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의주태생의 도리란 젊은이를 불러와야 할 것을 실수로 이원태생의 도리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승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라. 도리에게 염라대왕이 말했습니다. 저 혼자 되돌아가기에는 너무 심심하옵니다. 하고 말하며 도리는 이렇게 간청하였습니다. 제가 이승으로 이 처녀와 함께 되돌아가면 안 되겠사옵니까? 그 처녀는 저승에 올 차례가 되어서 온 것이다. 안된다. 그러나 도리는 막무가내로 애원했습니다. 그러다가는 마침내 이렇게 말하기에 이르렀어요. 나니와 함께 돌아갈 수 없다면 자기도 이승으로 되돌아가지 않겠노라고요. 도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이옵니다. 저는 장가를 가야 할 나이지만 대체 무슨 돈으로 장가를 갈 것이며, 이 세상에 저 같은 가난뱅이한테 시집 오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사옵니까? 이승세계에서 부자들은 부자인 배필만을 찾습니다. 하오나 저승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돈이 필요치 않은 곳이 옵니다. 도리가 어찌나 열렬히 애원하였던지, 염라대왕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일단 저승명부에 기록된 사항은 나로서도 바꿀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내 힘으로는 이 처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갖게 할 방도가 전혀 없느니라. 하지만 한 가지 이런 제안을 할 수는 있도다. 저승명부에 따르면 너는 68살이 될 때까지 살게 되어 있느니라. 그러니 너의 남은 여생을 몇 년이 되든 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이 처녀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처녀를 데려가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니라. 도리는 자신의 남은 여생을 똑같이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반은 자기가 갖고, 나머지 반은 난이에게 주었어요. 자, 이제는 이개 뒤를 따라가도록 하라.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던 염나대왕이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먼저 서로에게 표를 해둡시다. 하고 도리가 말했어요. 그리하여 이두 사람은 상대방의 등에 각각 자기네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은 개 뒤를 따라 길을 떠났어요. 강에 다다르자 개는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래본 두 사람도 뒤따라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즉시 이들의 영혼은 두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살아난 두 사람은 저승에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가족에게 이야기하였어요. 나니의 아버지는 나니에게 이런 변이 일어나기 전에 오래전부터 딸을 자기 친구에게 출가시킬 생각을 해오던 터였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다시 살아 돌아오자 딸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척하며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혼례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딸의 잔등에 새겨진 글씨는 딸의 여자 친구가 써놓은 양 짐짓 꾸며댔습니다. 그런데 홀레식날 도리가 나니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자 나니가 말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저의 난군입니다. 도리는 이때 자기 저고리를 벗어 보였고, 모여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잔등에 새겨진 나니란 이름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니의 아버지는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하늘도 저승도 감히 육친의 뜻을 저버리지는 못하는 법이야.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리는 난이와 잠시 은혼을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난이는 제가 나누어 준제남은 여생의 반을 갖고 살 뜻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따님을 다른 사람에게 출가시키고자 하신다면. 저는 나니에게 나누어준 저의 여생을 되찾아갖고자 합니다. 이 말에 나니의 아버지는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그러고는 화가 잔뜩 나서 이렇게 내뱉었지요. 내 집에서 나가도록 해라. 이제 넌이집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옳은 말이었습니다. 나니는 이제 그의 집 사람이 아니라 도리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두 사람은 자기네들이 그리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은 언제나 서로에게 상냥한 태도를 보이며 사랑하였고 결코 서로 다투는 법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라의 새 자녀를 두었는데 자식들을 위하여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꽤 많은 돈을 모아 놓았습니다. 이두 사람은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각, 똑같은 순간에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하여 나그네가 두 사람의 무덤곁을 지나갈 때면 그 가까이에 사는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난이와 도리가 어떻게 살았으며 얼마나 서로를 아끼며 사랑했었는지를 들려주곤 한답니다. 비상한 노력 옛날에 김씨라는 한 문장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쓰라에 아들 둘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우는 어느새 글 공부를 많이 익혔지만 형인 김학기는 벌써 16세가 지났는데도 천자문의 첫 글자조차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하늘, 천, 따지라는 단두 글자조차도 말입니다. 이를테면 하늘을 한자말로 하면 전이었고 땅은 한자말로는 지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가다에게 아버지 김씨는 언제나 큰아들에게 매를 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인 자기로서는 문장가의 자식이 그를 깨우치지 못한 까막눈이라는 치욕을 참고 견디느니 차라리 아들에게 매를 드는 편이 낫다고 말입니다. 하오나 제가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하고 마다들은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였습니다. 저는 낮이나 밤이나 천자문 앞에 앉아 있지만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 아우는 온종일 놀고 지내는데도 글 공부를 수월하게 잘하고 있고요. 이것도 모두 하늘의 뜻입니다. 그건 하늘의 뜻이 아니라 네가 우둔한 탓이야.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며 맏아들에게. 심한 매질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마침내 마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두 팔도 너를 때리는 데는 그만 지쳐버렸다." 게다가 이애비가 우리 숲속 나무들을 다 베어버린다 해도 외초리로 쓸 나무가 부족할 지경이야. 내게 매지라는 것도 이젠 질렸다. 그러나 네가 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거야 할수 있지. 그러니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뒤에 내가 그를 깨우치게 되면 너를 받아들이마. 그를 깨우치지 못할 경우에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제발 아버님 곁에서 일꾼으로라도 남아있게 해주세요. 저는 부지런하니까 일은 할수 있습니다. 그건 안 돼. 그럼 대체 어디로 가란 말씀입니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아버님, 마침 내 마다들은 자기 운수가 펼 때까지 자기 아내만이라도 아버지 곁에 남아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좋아. 하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내안 사람은 내집 골방에서 지내게 해라. 그러나 내 아내 역시 내 눈에 뜨이지 않게 해라. 아내에게 김학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를 10년 동안만 기다려주오. 10년이 지나도록 내가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날 죽은 사람으로 생각하구려. 그런 다음 그는 친구 집에 들러 이런 부탁을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쫓아낼 경우에는 아내를 친구네 집안으로 받아들여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먹고 살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친구는 그럼 하고 약속하였고, 희막기는 발걸음이 닿는 대로 어디론가로 정처없이 떠났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 김학기는 어느 고울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고울에 어느 집창 밑을 지나던 그는 서동들의 글 읽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김학기는 서당에 들어가 서당 훈장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처럼 고명하신 문장가의 아드님이 까막눈이 신세로 남아있게 된다면 그건 참 유감스런 일이 될 걸세. 하고 글방 훈장이 말했습니다. 자네를 10년 동안 문화생으로 받아들여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자네를 가르치겠네. 내가 수십 다발의 회초리가 꺾어지도록 자네 등에 매를 친다고 해도 불평을 말아야 하네. 김학기는 기꺼이 이에 동의하였고 그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김학기의 아내는 시집의 골방에서 기장살로 밥을 지어 먹으며, 낮이나 밤이나 지 아비를 도와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1 0 년의 세월을 열 사흘 앞둔 어느 날, 기막기 아내의 꿈속에 백발로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네 소원을 하늘이 들어주셨느니라, 내지 네 아비는 타고난 부지런함의 대가로, 덕망 높은 아내인 내가 소원을 빌어온 바로 그와 같은 명예를 얻게 될 것이로다. 바로 같은 날 밤에 김학기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아홉 배하고도 열한 달열여세 지나갔네. 하고 김학기의 새생이 말했어요. 그런데 자네는 지금까지도. 선자문에 저두 글자조차 익히지를 못하였네. 외양간에 자네와 나란히 서 있는 바로 이 송아지는 두살 먹었네. 그렇지만 내 장담 안에만 자네가 매일같이 하늘 천 따지하고 읽어대는 소리를. 이 송아지조차 기억하게 되었단 말일세. 이렇게 말한 뒤 스승은 송아지를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늘천. 그러자 송아지는 갑자기 하늘 쪽을 향해 머리를 들었어요. 따지. 하고 외치자 송아지는 이번에는 땅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보았겠지. 송아지가 자네보다 영리한 이 마당에 대체 내가 자네에게 더 이상 무얼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김학기에게 매를 든 다음 이튿날 아침에 자기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날 밤에 스승은 가족들이 머무는 방으로 자러 갔는데 이것은 10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스승은 자기 문화생과 함께 잠을 자곤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문화생이 한밤 중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세상에게 매를 맞고 난 기막기는 오랫동안 슬피 울다가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잠이 들자 꿈속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막기인고, 예, 그렇습니다. 너는 이제 네가 그토록 끈질기게 얻으려고 애써왔던 것을 얻게 될 것이니라. 자, 입을 벌리거라. 기막기가 입을 벌리자 노인은 입 안에 작은 구슬 세 개를 던졌습니다. 그것을 삼키거라. 기막기는 그것을 꿀꺽 삼키는 순간 잠을 깨었어요. 그러고는 오랜 습관에 따라서. 일어나자마자 책을 손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천자문을 막힘없이 줄줄 읽어나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 담긴 내용을 모두 이해할 수가 있었고, 서당 안에 놓여 있었던 다른 책들의 내용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붓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보다 더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글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와 같은 글씨체는 조선 땅의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 문구를 작성해 보았는데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마치 드넓은 바다처럼 깊이 있고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의 광채처럼 기지에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선생님, 선생님! 하고 외쳤습니다. 세승이 달려오자 김학기는 행복에 들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세승이 그에게 문제를 내 시험하자, 김학기가 세승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두 팔로 제자의 목을 얼싸안으며 이처럼 학문을 터득한 것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러나 겸손한 김학기는 어떤 연유로 하여 그가 이와 같은 지식을 얻게 되었는가를 숨김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곧바로 길을 떠난 김학기는 그가 집을 떠날 때로부터 꼭 10년이 되는 바로 그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아내를 찾아갔어요. 서로 재회의 기쁨을 나눈 뒤에 그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저는 단한번 아버님을 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버님께서는 저를 보시자마자 저에게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가버리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나왔고 그 후로는 아버님을 뵙지 못했어요. 이야기가 그러하다면 난 아버님을 찾아뵙지 않겠소. 그러면 아니 되십니다. 서방님께서는 부모님을 찾아가 뵈어야 해요. 부모님께서는 저희에게 있어서 땅 위에 존재하는 하늘과 같은 분들이십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오거나 혹은 태양이 찬란히 빛나건 간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무런 불평 없이 말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큰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 가셔서 아버님께 문안드리도록 하세요. 김학기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너의 인사를 받기 전에 네가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으려면 네가 많은 학문을 더득했다는 증거를 보여야만 하느니라. 그러자 김학기는 아내에게 비단을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단을 사오자 그는 그 위에다 꿈틀거리는 용가도 같은 필체로 몇 편에 뛰어나고도 깊이 있는 격언을 써 보였어요. 만일 그의 아버지가 이와 같은 격언을 쓸수 있었다면 이몇 편의 격언만으로도 그의 이름은 영원히 빛났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의 아버지는 마다들을 가까이 다가오도록 한 뒤에 그를 얼싸안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김학기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오. 하고 그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하늘이 점지해 주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사랑하시는 거요. 만일 내가 기적의 힘으로 지식을 얻지 못했더라면 나는 아버님께 있어서 영원히 남이었을게요. 기막히는 한양으로 가 과거에 급제한 후 벼슬길에 나섰습니다. 하늘이 그에게 내려준 여러 힘 가운데에는 뛰어난 근면함과 비상한 인내력이 섞여 있었던 가달게 그는 불공평하고 제멋대로인 상사들의 모든 처사를 잘 참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는 대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그는 자기 세승과 친구에게 좋은 벼슬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에게는 언제나 마다들로서의 마땅한 존경의 뜻은 표하며 지냈으나 아무런 벼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우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 그는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일한 생활 습관에 젖어 노력을 하지 않고 언제나 놀고 먹으며 지냈지요. 그런 까닭에 비록 재능을 타고 나기는 했지만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는 삶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이루어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돌두개 돌멩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조금 낮은 곳에 있어서 언제나 물 속에 잠겨 있었고, 다른 하나는 조금 높은 데 있어서 물 위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돌이 말했어요. 단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땅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싶어. 한편, 물 위에 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난물 밑에 잠겨보고 싶은 걸. 그러던 중, 가뭄이 무척 심한 해가 되어 물에 잠겨있던 돌은 땅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한 가뭄 때문에 주위의 모든 것이 다 버려 사람들은 흉년에 시달리고 가축은 먹이가 없어 울부짖고 주위의 모든 것은 햇빛처럼 새노랗기만 했습니다.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하나도 좋을 게 없군. 하고 늘물 밑에만 잠겨있던 돌이 말했습니다. 좀더 있다가는 내이 멋진 외모에 금이 가겠는걸. 전에 살던 곳이 훨씬 더 좋아. 맑은 물이 내 옆을 달리고 고기떼들이 나를 애워싸며 즐겁게 춤을 추다가는 내 밑에 숨기도 하고 고기떼가 위를 지나갈 때면 또 얼마나 즐거웠던지. 그리고 배에서 기장살을 한줌 던지면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내게 손님이 되어 찾아오곤 했던가. 그리하여 강물이 다시 그를 뒤덮고 그가 자기 왕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해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강물이 너무 불어서 위에 있던 돌까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물은 흐리고 더러워서 위에 있던 돌이 아무리 눈을 크게 떠도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몸에 진흙만 쌓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더러운 곳이로군. 하고 다시 바깥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그 돌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두번 다시 물 속에는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사나운 말도 잘 길들이면 명마가 되고, 품질이 나쁜 세부치도 잘 다루면 훌륭한 그릇이 되듯이 타고난 천성이 좋지 않아도 노력하면 뛰어난 인물이 될수 있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비상한 노력 이야기에서 결국 능력을 타고난 아우보다 형이 더 훌륭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타고난 인재도 노력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지혜를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